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우리가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데몬 시간에 아파치를 설치했을 수도 있거든요. 설치하신 분은 따로 설치할 필요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udo apt-get install, 그리고 아파치인데, 아파치의 이름은, 아파치2예요,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apt-cache, 그리고 서치라고 하고 아파치라고 하면 아파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검색하게 됩니다. 너무 많죠? 근데 요 중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내고 보통은 웹사이트 그 검색 엔진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아파치 뭐, 예를 들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분투라는 걸 쓰고 있는데 우분투를 이렇게 클릭하면 보통 어떤 명령어를 써서 설치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데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알아놓은 명령어를 쓰겠습니다. sudo apt-get 그리고 그 전에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죠. 이거는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무언가를 설치할 때그 전에 업데이트를 한다. 그럼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의 프로그램의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sudo apt-get install apache2 엔터. 그럼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이 웹서버를 여러분이 키셔야 됩니다. sudo service apache2 start 이렇게 하면 켜지고요.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아니지. 뭐죠? stop. stop 하면 꺼지고 만약에 껐다 켜야 될 때는 리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파치를 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자, 제가 프로세스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udo htop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아파치를 잘 켰는지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htop이 없는 분들은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F4 필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F4키를 누르고 아파치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이렇게 쫙떠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아파치 같은 경우는 웹서버고 웹서버는 굉장히 많은 접속이 들어올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접속이 들어왔을 때그 접속을 분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아파치 웹서버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접속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새로운 아파치 프로세스가 뜨고 접속이 적어지면 아파치 프로세스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아파치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잘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로 여러분이 만든 웹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인터넷 수업의 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IP를 가지고 그 IP에 접근해서 뭐랄까요?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난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뭐죠? 이 쉘에서 직접 웹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쉘에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징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중에 하나 elink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설치해 보시죠. 자, apt-get sudo apt-get install elinks라고 하시면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elink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URL을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google.com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글씨가 깨지는 건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 English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대한 구글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탭키를 누르면 이동이 되고 여러분 마우스를 쓸 수 있으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입력하고 저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예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대한 검색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여러분이 쉘 환경에서 웹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뭐 아주 그래픽컬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Q키를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PADDR을 했을 때 자신의 IP가 이거죠. 10.0.2.15. 자, 그러면 elinks라고 하고 10.0.2.15라고 하고 앞에다가 http를 붙여주십니다. 정확하게는 슬래시까지.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시면 저처럼 우분투 아파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접속한 겁니다. 만약에 웹브라우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셨다면 그리고 잘 동작했다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입니다. 저의 주소는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했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쉘 환경에서는 그래픽컬하게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웹서버를 실행시켰고 자신이 갖고 있는 IP로 접속해서 자신의 웹서버에 자신의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일단은 웹서버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웹서버를 설치했죠?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설치했고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는 elinks를 썼죠. 물론 꼭 elinks를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할 때 이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서버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뭐였죠? 10.0.2.15 저 같은 경우 그렇고 여러분 다르겠죠? 이 IP 어드레스를 주소창에다 입력해서 접속을 하니까 이 서버 컴퓨터, 이 IP에 해당되는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가 동작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것이죠. 그 결과 이 화면에, 웹브라우저의 화면에 아파치에 대한 이 시작 페이지가 화면에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이 자신의 웹서버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뭘 했나요? IP 띄우고 ADDR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이 IP를 알아냈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컬 호스트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환경은 컴퓨터가 두 대가 아니라 한 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이렇게 있어서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실습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한 대의 자기 컴퓨터가 있고, 그한 대의 컴퓨터 안에 웹 서버를 깔고, 또요, 요한 대의 컴퓨터 안에 웹 브라우저를 깔아서, 이 컴퓨터 안에서 자신의 웹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보내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같은 컴퓨터에서 지되어 있는 웹 서버에 접속할 때, IP ADDR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컴퓨터, 웹 서버가 깔려있는 컴퓨터의 IP를 알아내서 그 IP로 접속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웹 서버가 같은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IP 말고도 이런 방식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 자신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즉 여기 있는 이 서버 컴퓨터죠. 자신이 설치되어 있는 즉이 서버 컴퓨터에 존재하는 웹 서버에 접속한다. 라고 하는 주소가, 아, 설명하기 쉽지가 않네. 자, 그게 뭐냐면 localhost라는 겁니다. 요거는 도메인이고, 그리고 127.0.0.1이라는 IP, 이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IPADDR 잠시만요. 자, IPADDR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요거 IP인데 이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7.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127.0.0.1은 매우 특수한 IP예요. 뭐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IP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IP는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했느냐에 따라서 이 IP는 바뀝니다. 하지만 이 IP는 언제나 바뀌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있어요. 왜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즉, 지금 IPADDR을 실행시킨 이 명령을 실행시킨 컴퓨터 자체의 IP는 이거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란 뜻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이 이 links를 통해서 127.0.0.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똑같이 하셔도 접속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할 때는 127.0.0.1이고 저도 제 컴퓨터에 접속할 때는 127.0.0.1인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약속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IP가 127.0.0.1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IP 어드레스고요. 도메인 네임도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이 있습니다. 로컬 호스트예요. 엔터. 보시는 것처럼 잘 안됐네요. 자, 왜 그렇죠? 예, 이렇게 localhost라고 했을 때 127.0.0.1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자신이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 서버에 접속할 때, 요걸로 IP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IP를 몰라도 언제든지 127.0.0.1이나 localhost라고 하는 IP 도메인 네임을 쓰게 되면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편리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